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이번 주는 걱정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나른하고 아침에 이제 먹는다고 요거트에다가 그릭 요거트에 그 그래놀라를 많이 넣어서 아주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리고 힘을 내서 운동을 가려고 사실은 그걸 먹은 건데 그걸 먹으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올리비아를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은 한 뭐 8시 20분? 그때 이제 먹고 9시 정도까지 이렇게 뭐 타티 비디오가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는 왠지 몸을 가낼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침대로 가서 거꾸로 앉아서 잤어요. 그러면은 11시 반 정도에 눈에 떠들더라고. 막 주변이 좀 시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떠지는 거지 아마 굉장히 조용하고 그랬으면 계속 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주 심해졌어요. 혼자서 내가 몸살기가 있나 보다. 그러면 좀 집에서 쉬자. 제가 피트니스 끌어놓은 게 이제 1년 멤버십이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5월달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도 아까울 판에 지금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못 갔고 어제도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운동을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 가서 샤워라도 하고 올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냥 집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자 해서 또 어제도 집에 있었고 오늘도 아까 11시 반까지 잤어요. 지금 2시인데 화장하고 비디오 찍으려고 생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도 몇 퍼센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봄이어서 그렇다? 춘곤증? 근데 사실 봄이기에는 좀 여름에 가까운 요즘 날씨인데 봄이어서 그렇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괜히 그 그릭 요거트의 그래놀라가 너무 포만감을 줘서 식곤증을 불러오지 않았나 괜히 뭔가 원인을 찾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데 운동을 꾀부리고 안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가게 되네요. 이번 주는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은 못 갔습니다. 내일은 애슐리가 옵니다. 제 이 공간이 여기 반은 침대로 애슐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다가 트렁크 깔아놓기 시작할 거고 Department of Educa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죠? 거기에 인턴을 잡아서 또 돈도 받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5일날 애슐리는 워싱턴 DC로 날아가고 저는 샌디에고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1박 2일 동안 원래 2박 3일인데 2박 3일 다 안 있고 먼저 하루 먼저 밤에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갈 예정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 게 어저께 학교 미팅을 3시간을 갔다 와서 그럴까? 어제 이제 미팅을 갔었죠. 여러 가지 믹스의 부모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미팅을 진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일단 이렇게 주제만 줍니다. 당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만 해요. 어떻게 원웨이로 정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세미나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서로 느끼는 거. 그냥 거기까지만. 그 모임을 제가 여러 번 갔다 와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백인 엄마인데 레즈비언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아시안도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 두 명이 있고 멕시칸이 하나 있고 백인이지만 러시아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모임이 어느덧 돼가지고 룰대로 자기 얘기하고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딴 쪽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한 흑인 엄마가 자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애들 둘한테 근데 올리비아보다 어려요. 하나는 9학년이고 하나는 그 미친가 그런 것 같아. 근데 걔네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네가 밥을 해라 그랬대요. 그게 뭐가 됐든 그냥 재료는 미리 사다 놓고 그날은 니네가 밥을 해라. 그 엄마가 진짜 제일 싫은 말이 Mom, what are we eating? What's for dinner? 이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고 있었어요. 그 엄마는 자기한테 시리얼을 줘도 괜찮다.
근데 저녁을 네가 생각해서 네가 해가지고 끝에 설거지까지 딱 하는 거로 해라. 그래서 막 다들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막 웃으면서 자기는 자기 남편이 맨날 집에 들어와서 오늘 뭐 먹냐 오늘 뭐 먹냐 물어보는 게 너무 싫더래. 어느 날은 그래서 그날은 와인 한 잔을 탁 따라주고 그다음에 팝콘 한 봉지를 주고 이게 너의 저녁이야. 그러고서는 끝났다나?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4시에 올리비아를 픽업을 해서 올리비아가 엄마 오늘은 뭐 먹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거기를 간다. 그리고 그냥 이른 저녁을 먹는 거지. 한 5시 정도에 저는 저녁을 먹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 9시 정도 되면 막 이렇게 좀 약간 뭘 먹을까? 뭐 좀 배가 고픈 듯한데 왜냐면 5시에 먹었으니 6, 7, 8, 9, 10 적어도 나는 12시까지 버티기 때문에 10시 되면 그 유혹을 못 참고 과자를 먹는다든가 뭐 누가 땅콩 이런 걸 먹는다든가 사실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CPK 가자 그러면 CPK 가고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가끔 올리비아랑 먹으러 나간 게 보이는데 그게 다 학교 끝나고 데리고 나오면서 그 메뉴를 나한테 탁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서 사 먹고 어떤 날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니야 엄마는 오늘 뭐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삼시기가 있기 때문에 삼시기가 또 국이 있어야 돼 국물이 있어야 되는 삼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계속 밖에서 먹고 투고를 해갖고 들어온다는 게. 그런데 조금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난 찌꺼기를 싸갖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투고를 해다 주면 먹더라고요. 그래서 CPK에서는 올리비아는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고 저는 쿵파오 스파게티가 약간 매콤한 그런 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조금 먹고 그다음에 스테이크 많이 먹고 그 옆에 이제 감자 내가 좀 많이 먹고 스파게티를 이제 싸오면 이제 그거 먹고 그저께는 치폴레 볼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올리비아 때문에 아이키아에 밑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길을 쓰고 거기까지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가고 어제는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이웃에 있는 퓨전 스시에 투고 오다를 해가지고 올리비아 픽업해서 투고 픽업해서 집에다 올리비아 데려다 놓고 저는 다시 학교를 갔었어요. 아니 그냥 재밌더라고.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게 인종과 나라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들 그 엄마들이 해야 되는 그 일상적인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나는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먹을 거를 대령을 하긴 하니까. 여간 제가 4월에 미니멀리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공감하시는 분들은 엄지척 눌러주시고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제 채널 구독하시고요. 마이탑띵스 채널에 제가 최근에 뭐 먹방도 막 올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느라고 편집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못 올렸어요. 하여튼 마이탑띵스 채널도 가서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4월에 제가 어떤 물건들을 버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김숙 씨하고 윤정수 씨하고 이렇게 뭐 가상부부하는 거기서 내가 언뜻 들은 거예요. 김숙 씨가 얘기를 하기를 1일날은 하나 버리고 2일날은 두 개 버리고 3일날은 세 개 버리고 그렇게 해서 30일까지 버리면 몇 개였지? 465개였나요? 그렇게 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방법이 괜찮더라고. 왜냐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버려도 어느 순간 또 까먹고 또는 지쳐서 귀찮아서 안 버리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맞춰서 다 버리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막 며칠 건넜었네 그러면 또 어느 날 하루 마음을 잡고 자 17, 18, 19 막 이러고 있었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버렸습니다. 1일날은 뭐 이 자동차를 버렸는데 뭐 남자아이가 있는 집에 사실 주면 딱 좋겠지만 주변에 뭐 없어요. 제가 아는 집이. 2일날은 요리책이죠. 제가 요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을 때 아 그러면 그냥 나도 미국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책을 어디서 두 개를 구해왔는데 영어 레시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좀 쉽지 않았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영어 쿡북 Food and Wine이라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인데 그거를 뭐 한 몇 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거 그냥 버리는 걸로 4일째에는 제가 갖고 있는 모자 그 봉투를 다 꺼내가지고 제가 사실은 모자가 솔찬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 쓰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걸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프리셉 그 골프 모자는 중간에가 이렇게 검은 먼지가 써서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또 빨았어요. 또 좀 지워졌더라고요. 5일 5개의 키체인을 찾아서 버렸고요. 6일 뭐 부엌에 잠깐 내려갔다가 이것저것 필요 없는 거가 눈에 띄어서 버리는데 이게 팬톤 컬러들 이름과 이렇게 색상이 쫙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 은행 다닐 때 마케팅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인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겼었는데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가지고 바로 노마한테 사진을 찍어서 너 이거 필요하냐? 그랬더니 언니 그거 버리지 마. 그래서 이제 노마한테 줬고요. 7일 제가 브라 스페셜 한번 했었잖아요. 그 브라 스페셜에서 나온 4개의 브라와 그 다음에 애들이 나한테 물려준 2개의 스포츠 브라 이거 작더라고. 얘 내가 이렇게 작진 않아 얘. 중간에 파란색 있는 거는 뚜껑을 열면 거울이 달려있는 렌즈 통 넣고 그러는 건데 필요 없어서 버렸고 8일날은 진짜 잡다하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버렸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그게 무슨 남미에서 온 집에 장식품인데 그거 안 열고 놔둔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냥 버렸어요. 9일째 야 영어사전이 이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어사전 필요하신가요? 더 쉽게 빠르게 영어 단어를 찾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서 버렸는데 사실 여기 4개에 들어가지 않은 나중에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이 우리 집에 곳곳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뒤져보세요. 영어 사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집에. 그 다음에 뭐 학교 디렉토리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스파이더맨은 애들 이렇게 후후 부는 버블 용액이에요. 용액 꽉 찼는데 그 용액을 괜히 갖고 있는 거지. 나중에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놀러오면 놀으라 그래야지. 아이가 놀러오질 않네. 10일째는 제 책장에 있는 책을 이제 버리기 시작했는데 안 읽는 것들 그리고 옛날에 창문 교체하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갖고 있었는데 이런 거 버렸고 11일째는 제가 또 서랍 하나를 열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리사이클 어디다가 보내는 거 이거 보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버렸어요. 저 나중에 또 나오더라고요. 한 두 개 정도. 12일째에는 알토일드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민트예요. 하얀 거. 그거를 괜히 코스코에서 박스로 사가지고 결국에는 싸다고 코스코에서 사서 하나 먹고 그거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먹거든요. 그러면 사가지고 막 누구를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냥 사서 먹고 나머지는 계속 거기 있다가 지금 보니까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열쇠고리로 이용했던 거며 뭐 눈에 알러지 안약이며 그런 것들 너무 오래돼서 이제 버리고 이제 13일째 이런 거 썸머에 갔다 온 것들 뭐 써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 캠프가 그냥 신청서 쓰고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절차가 까다로운 데도 있고 신청을 하면 나중에 승인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기억나는 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 14일째는 요거를 한 보통이를 찾았는데 좀 째째하게 이걸 늘어나갔어요. 동규 다시마 여러분도 이거 드시나요? 우리 집에 이게 왜 있었지? 근데 뭐 하여튼 있었는데 기억하기로는 5년이 넘은 것 같아서 그냥 버렸고 15일째 큰애가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 가기 전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이죠. 하이스쿨은 노스 할리우드 하이스쿨 퍼블릭스쿨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공립을 나왔으나 고등학교가 그 공립을 가기에 조금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내 마음이 안 들어서 학교를 많이 알아봤던 그 파일들이 무수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렸고 16일에는 약 서랍 약이 있는 그런 데를 봤더니 너무 오래된 약들이 있어가지고 왼쪽에 위에 무슨 T라고 되어 있는 건 옛날에 여기 LA에 함소화를 우리 애들이 다녔거든요. 키가 되게 작아서 진짜 거금 드리고 함소화를 다니면서 그 약도 먹이고 하여튼 한 6개월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지만 그때 이제 거기서 사이드로 뭐 감기에 좋은 차, 뭐 어린이들 무슨 바디로션 그런 것들도 막 사고 그랬었는데 그거 거의 뭐 못 먹고 오래돼가지고 버렸고 저게 또 다시 두 개의 핸드폰이 밑에 층에서 나와서 그것도 버렸고요. 제 뒤에 저기 라이트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장식장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 방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놨던 그 장식장인데 그 밑을 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테이프. 일단은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죠. 요즘에는 더 이상. 근데 요건 제가 애슐리를 한국에서 만 5살까지 이제 키웠기 때문에 주로 이런 테이프를 사줬어요. 하루 종일 이런 테이프 그냥 껴가지고 지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어렸을 때는 그냥 들려줬고 2살, 3살, 4살 그때는 이런 동화 테이프를 많이 들었었어요. 하여튼 그때 들었던 테이프 중에서 몇 개가 생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 채 이제 버렸고요. 18일째 보니까 미국에 와서 첫 해, 둘째 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애가 영어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한 방법을 또 한 거예요. 이거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유물이 나오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네요. 책하고 테이프하고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을 줄도 모르고 소리 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테이프랑 같이 책이랑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 Who take my cheese라는 그런 게 있었나? 뭐 그런 것들. 요거 저학년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요거 팁이네요. 그래서 영어 책과 테이프를 제가 사줬었고 그다음에 19일째는 이제 또 그 부엌에 있는 잡다구리 한 것들이 다 나오죠. 우리 집에 그 맨 밑에 생선 그게 뜨거운 거 잡는 미튼 너무 오래됐고 너무 더러운데 너무 편해. 그게 이렇게 여기 지느러미 하나에 엄지손가락 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너무 오래돼서 진짜 이거는 개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그냥 싹 버려버렸어요. 그 김밥용 김들이 좀 나왔는데 안 먹는 것 같아서 그냥 버렸고 뭐 물에 타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일째는 그야말로 투고를 이제 많이 해서 먹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용기들이 또 너무 멀쩡한 애들이 좀 있어요. 무슨 뭐 마지아노, 미국 그리고 좀 비싼 레스토랑 그런 데 가면 걔네들의 투고 박스는 진짜 두고두고 쓸 정도의 그런 애들이에요. 뚜껑도 딱 막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된다고 얘기가 써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넣을 자리가 없는 거지. 넣으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와. 그래서 정리해서 좀 버렸고요. 또한 뭐 뚜껑 따로 있는 것들, 밑에 따로 있는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도 버렸고 21일째 뭐 역시 물론 얘네들은 다 재활용해 버리긴 했는데 참 투고하러 갈 때 이거 뭘 갖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정도로 투고를 많이 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23일째에는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애들을 갖다가 놨습니다. 뜯지도 않은 핫초콜릿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버렸고 저거 윌리엄 소노마? 거기 샵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세일할 때만 딱 1년에 한 번 사주는데 그때 이제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 많이 산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먹다 먹다 어쩌다가 장 뒤로 막 가서 플라스틱 용기 뒤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나온 거예요. 노란색 뚜껑이 있는 거는 맥앤치즈. 올리비아가 좀 그런 니그리 한 것들을 먹어요. 쟤는 김치 안 먹고 사는 애거든. 그래서 저거를 한 박스를 사다가 먹었고 다 먹어서 또 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역시 이건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막 치즈가 입에 촉촉 붙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먹지만 역시 맛이 없어. 그래서 버렸고 그냥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 주워서 버렸어요. 24일 날은 제가 계단에 올라오는 그 코너에 이렇게 붙바지 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쳐다도 안 보는 그 공간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여겨보지 않다가 거기 보니까 또 영화 사전이 있었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모아놓으신 지도 예전에는 내비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어디서 어디를 갈 때 차에 꼭 지도 막 있었고 그랬는데 이 지도는 다 버렸습니다.
25일에는 제가 이제 부엌에 있는 차, 티 이런 애들을 좀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틈이 날때 사실 차를 사고 옥션 같은 거 했을 때 그때는 차를 이렇게 한 바구니 해놓은 거를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사실 도네이션 좀한 편이야. 이것저것 사실 사니까 그럴 때. 그래서 그 차를 사놓고 차를 마시나요, 제가? 그리고 커피를 마시지? 맨날 커피만. 한때는 아 이거 커피를 좀 줄이고 차를 마셔야 되겠다. 아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차가 너무 많아서 일단 다 모아서 이제 사진을 찍고 버렸죠. 26일 집 구석구석 한번 보세요. 영화 사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전이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전하고 아버지가 쓰시던 것들인데 영어 공부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고 평생 교육원 같이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쓰셨던 책이랑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거좀 버렸어요. 2017년 캘린더 두 개. 이거 아무도 안 쓰길래 그냥 아, 과감히 버렸습니다. 진짜 27일 날은 이런 것들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왜안 버렸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버렸죠. 말레페센 그 화장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차 샀을 때 디즈니 스토어 가니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왔었는데 결국에는 카스튬을 샀죠. 말레페센 아직도 있어요, 카스튬. 요리 레시피 책들 옛날에 제가 산것 같아요. 이것들은 교보에 가서 내가 샀던 것들인데 과감히 버렸습니다. 내가 뭐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버렸고. 자, 28일, 29일, 30일은 반칙입니다만 그저께까지 미션을 못 마친 거예요. 28, 29, 30을 그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더기로 놨어요. 이거 분명히 세워보면 28, 29, 30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거 이게 놓고 그냥 찍고 아 이제 끝났다. 4월에 미니멀리즘을 정리를 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버리기로 마음먹은 날 그런 날은 막 뒤져가지고 버리는 거가 재밌고 속도도 나고 그러는데 며칠 이렇게 쉬다 보면 속도가 안 나요. 그리고 일일이 굿윌에 갖다주고 그렇게 안 하고 저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갖고 가서 쓸거 그냥 쓰라고 이렇게 쌓아놨었거든요. 옆에 복도에다 쭉. 그러니까 집안도 지저분해지고 며칠 거를 하루에 막 같이 찍는다든가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정리한 게제 방에 있는 책장 굉장히 많이 정리했어요.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또 하고 싶어요. 5월은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못하겠지만 또한번 올해 안에 좀 버리는 거 이제 다시 할 거고요. 옷이 이 방에 있는 이 클로젯에도 제 옷이 있고 또제 방에도 옷이 있어서 옷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좀못 입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집안 군데군데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니까 있으나 마나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냥 거기 있으니까 사실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주방에 있는 그 장을 저 위에 사다리 넣고 올라가서부터 저 밑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미니멀리즘이라는 게더 이상 사지 않는다 뭐 그런 컨셉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할 거고 여러분도 미니멀리즘 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